이렇게 있고, 이거 30 secondi. Non ho fatto qualcosa. Tanti gusti a mangiare. Baby Sunday, Baby Sunday, Baby Sunday.
아마존이야.
이 쿠션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두 번째 배송이고 저번에 첫 번째 왔을 때도 잘못 배송이 왔었거든요. 저는 흰색을 샀는데 이거 본체가 검정색으로 온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후로 또 한 달 기다려서 받은 건데 또 불량이 와서 지금 약간 컴플레인을 걸어놨고 잘못 왔어요. 지금 두 번째 잘못 온 거라 약간 조금 기분이 그렇고 집이랑은 되게 잘 어울리긴 하는데 이 높이가 너무 낮아요. 앉아보면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 거 환불해야겠다. 환불하라는 그런 징조였나 보다. 얘는 환불하기로. 다녀오겠습니다. 오, oh, they have a rice box. Which one? Because they will help you with the sleeping at the back. Yeah, as well. Iceland 갔을 때 사온 이 칫솔이인데 지금 이제 쓰려고 뜯었어요. 근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서 공유하려고 찍어봤어요. 칫솔 중에 제일 좋은 칫솔이 이 모가 얇은 거라고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근데 이게 진짜 모발이 되게 얇고 그리고 부분이 이 본체가 무광인데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그리고 여기다가 딱 이렇게 손가락을 하는 요 그립감이 진짜 좋아요.
그래서 요거 아이슬란드 여행 가시면 요거 좀 많이 사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안에는 이렇게 입었고요. 밑에는 그냥 이런 찰랑찰랑 거리는 네이비 바지를 입었고, 그리고 위에는 이거 베이스 레인지 탑이에요. 여기 위에가 이렇게 끈이 세 개가 있어서 조금 특이한 그런 탑이고, 오늘 지금 좀 아침이라 추워서 카디건 입었어요. 여름 목걸이 이렇게 두 개 했고, 그냥 운동화랑 요거 벨트백 해줬어요. 영국에서는 애플페이가 되기 때문에 카드 안 들고 다녀도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그냥 립스틱 하나 들어있고, 지금 근데 핸드폰 잃어버리면 집에 못 간다는, 아무튼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. 3층에 있는 갤러리였다. 등산하는 중. 도착. 약간 막 그린 듯 잘 그린 그림. 이런 거. 근데 얘도 귀엽다. 웃기네. 이제 테니스 갑니다, 유.
근데 이거 오면서 장 봐야 돼서 장바구니 챙기고 집에 오자마자 나가려니까 굉장히 힘든데 테니스를 다녀오겠습니다.